안녕하세요. 저는 기승후 선수라고 합니다. 직업은 이제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고, 대한보드빌딩협회에서 거의 한 11, 2년 차 정도 지금 꾸준히 시합을 나가고 있습니다. 예,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대학교 때까지 엘리트 체육 검도 선수를 이제 했었고, 어렸을 때 대학교 2학년 때였는데, 그때 강경원 선수님을 거기 인천에서 봤었어요. 저희 운동하는 이제 종합체육관인데 거기는 전 종목 이제 협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 부분 보고 와 이제 보디빌딩 하면은 저렇게 되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멋있다고만 생각을 했죠. 검도 선수 하면서 저희도 이제 훈련 종목 안에 이제 웨이트로 이제 가볍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하다가 이제 웨이트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몸이 되게 좋아지고 싶은 욕심이 있어가지고 원래 하던 운동보다 더 많이 하게 되다가 자연스럽게 헬스에 취미가 들이고 하루 일상이 그냥 거의 돼버려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고민을 하게 됐어요. 내가 검도로 해서 평생 이제 먹고 살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솔직히 의문이었고, 트레이너 하면서 돈도 벌면서 보디빌딩 선수, 운동선수도 같이 할수 있다라는 얘기를 선배님들한테 자문도 듣고 여러가지 길을 얘기를 들어가지고 트레이너 공부도 하면서 같이 이제 보디빌딩 선수를 이제 진입을 시작했죠. 대학교 3학년 때부터. 그래서 첫 시합을 2009년에 고양시 보디빌딩을 나간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없고요. 그리고 사설대회를 안 나가본 건 아니에요. 한몇년 전에 대한보디빌딩 협회 시합을 나가려면 선수 등록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 집안에 일이 생겨가지고 이제 선수 등록을 못해서 이제 대한보디빌딩 협회 시합을 못 나가게 되는 이제 해가 있었는데 몸은 만들고 있는데 시합은 나가야 돼서 사설대회 한번 그때 나가보자. 왜냐면 그때는 제 목표가 지금처럼 클래식 보디빌딩 국가대표가 돼야겠다라는 이제 목표는 그 당시에는 크게 없었어가지고 사설대회랑 이제 대한보디빌딩의 좀 차이도 한번 느껴보고 싶고 또제 수준도도 한번 평가해보고 싶어가지고 나바 대회도 한번 나가봤고 뭐 머슬맨이야 뭐 그런 대회 그다음에 내추럴 보디빌딩이라는 NJ 대회 뭐 이런 대회도 몇개 나가봤습니다. 변경을 한건 아니고요. 클래식 보디빌딩은 지금까지 계속 나가고 있고 원래 그리고 이제 클래식 보디빌딩이라는 종목이 제가 이제 보디빌딩 이제 시작할 때는 이제 없었던 종목인데 설기관 선배님, 류지영 선배님 막 이런 분들이 이제 클래식 보디빌딩 국가대표가 되셔가지고 세계에서 많이 알려지셨는데 저도 원래 일반 분은 계속 꾸준히 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 몸과 제 바디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잘 맞는 거라고 클래식 보디빌딩 생각이 들어서 클래식 보디빌딩으로 이제 전향을 한건 이제 주 종목이고 클래식 보디빌딩과 일반부 바디빌딩이랑 큰 차이점은 없어요. 다만 키와 체급에 따른 제한이 있을 뿐이지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메인 대회는 거의 클래식 보디빌딩 위주로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대회 같은 경우는 일반부랑 클래식 보디빌딩을 병행하면서 같이 나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올해도 이제 국가대표 선발전을 준비하고 있고 작년이랑 재작년에는 약간 좀 안타깝게 떨어졌었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을 이어서 클래식 보디빌딩을 한다고 해서 일반부 보디빌딩을 안 나가야지라는 생각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도 뭐 그랑프리 욕심이 있어서 꾸준하게 열심히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클래식 보디빌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제 장점인 뭐 근지구력 운동이라든지 좀 디테일한 운동, 이런 데피네이션 키우는 운동을 많이 활용을 해서 약간 클래식 보디빌딩의 자연미와 이런 부분을 많이 병행을 하고 있고 일반부 보디빌딩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기준이라서 운동은 꾸준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뭐 힘든 거는 당연히 힘든 부분이 있고요. 1년 차 때가 진짜 정말 힘들긴 했는데 힘든 건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이게 적응이 돼가지고 그 적응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개념 자체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참는 노하우 방법 중에 하나가 솔직히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주문을 저한테 조금 많이 해서 이 트레이너를 하면서 샵도 나가고 이 병행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이제 금전적인 부분, 생활적인 부분, 제가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제일 거의 다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생각하면은 조금 더 참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되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개인적으로 이제 집안에 이제 어머니가 좀 많이 이제 편찮으셨어요. 이제 백혈병이라는 병을 지금 앓고 계신데
지금 많이 되게 좋아지신 상태고 아직도 좀 잊지 못하는 순간 중에 하나가 제가 그때 미스터 서울을 2018년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합 날까지 당일까지 이제 어머니가 약간 조금 많이 병세가 안 좋아지셔가지고 이제 막 시합을 못 나갈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좀 새벽에 이제 극적으로 좀 깨어나셔가지고 제가 시합을 안 나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빨리 시합 갔다 오라고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겠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되게 무겁게 이제 시합을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극적으로 시합을 나갔는데 클래식 보디빌딩에서 이제 1위를 했고 아직도 저는 그 시합이 근데 기억이 안 나요. 예, 몸은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마음이 되게 좀 힘들었던 부분이어가지고 지금 시합 준비할 때 솔직히 뭐 식단하는 거, 뭐 운동하는 거 뭐 안 힘들 수 없고 당연히 힘든데 그런 약간 좀 힘든 시기가 한번 있었어서 그런지 지금 시합 준비할 때는 조금 더 정신이 잡혀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만의 이제 극복 방법이 약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선수 생활에서는 이제 앞으로 목표한 클래식 보디빌딩 국가대표가 꼭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될 때까지 꼭 노력을 해서 저희 나라의 국위 선양을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